자, 여러분. 네, 여기 또 공룡 해변에 왔는데요. 무덤입니다. 와, 여기는 옆에 공룡 하나 있고, 여기 다 공룡돌이에요. 자, 그런데, 여기 또, 여기 좀 수상하죠? 네, 좀 수상해요. 이거, 결코 주작이 아니에요. 네, 자, 어디 한번 봅시다. 와우. 아이고, 이거 진짜 황당하죠. 네, 석회암에서 지금 가네수로 들어간 한 10에서 20% 정도 쪘어요. 요건 SiC가 많이 들어갔습니다.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다이아몬드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. 한10% 정도 들어왔어요. 지금 뼈가 남아 있고 뼈가 칼슘과 칼륨 그리고 인 성분이 이제 존재하는 게 느껴지네요. 자, 보신 것처럼 들어와 있습니다. 그리고 숙회암과 오래서서 찍고 있는 장면이에요. 자, 그런데 아직 투명도는 뭐 불투명하고요. 이거는 뭐 초기 단계 한10% 정도이네. 어디가 입이죠? 얘가 눈, 코, 입이 있을 텐데 모양새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쪽 계열이 좀 어울릴 것 같아. 이렇게 여기 입 같아 보여요. 조금 입이 그렇게 된다. 헷갈리네요.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지금 보면 자 이렇게 이게 좀 찌고 있으니까 건들지 맙시다. 그냥 이렇게 가지고 묻어두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저 욕심 부리지 말고 자연 그대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요 자리 마킹 해놓고 다음에 와서 그 사이 누가 가져가면 할수 없고 네, 할수 없고 그래서 이제 기념으로 또 촬영해 놓겠습니다.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 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이거 1kg 넘어요. 네, 그러면은 5,000캐럿은 넘겠네요. 이거 블루 다이아몬드로 계열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. 네. 초기 한 지금 10% 쪘어요. 10% 들어갔어요. 요거 만일에 한 10년, 20년, 상월에서 한 10년, 20년 되면 거의 뭐 크리스탈로 많이 넘어올 겁니다. 이상입니다.